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야,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도시,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있나? 1894년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한성을 방문하고 경악한 겁니다. 비숍 여사는 최초의 여성 영국 지리학계 회원으로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둔의 나라 조선을 64살에 나이에 왔다가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집니다. 그리고 이제 금강산이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만주를 통해서 연해주 사이베리아로 가면서 비숍 여사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려요. 이상하거든요. 만주하고 연해주에 있는 그로 이주한 조선인 농민들은 중국인 농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더래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바로스크 있지 않습니까? 그 옆에 있는 조선인 농민들은 중국인 농민들과 경쟁해서 하바로스크의 최소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더랍니다. 그래서 이상하다. 이 조선 땅의 조선인들은 왜 이렇게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빈둥빈둥거리고 풀죽은 모습이고 상대방을 막 의심하는데 이 조선 땅 밖에 사이베리아나 이 만주에 있는 이 조선인들은 아주 영국인처럼 활달하고 터프하고 근면할까에 대해서 꼭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비숍 여사가 같은 한국 사람인데요. 그래서 이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조선을 세 차례 다시 옵니다. 다시 와서 자꾸 이제 심층적으로 그 당시 조선 사회를 분석해보고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. 썩었다. 나라가 썩었다. 이 조선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. 착취하는 무능하고 타락한 착취계고 무능한 왕, 양반, 지주, 관리, 그 다음에 수탈당하는 백성. 그 당시 백성은 거의 농민이죠. 거의 농민들이 소작농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비숍에서 잘 관찰해보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갖고 농산물 수확을 많이 해봤죠. 지주한테 뺏기죠. 그 다음에 양반이나 관리가 뭐 내 죄를 알겠다고 수탈해가죠. 그러니까 그냥 겨우 쉽게 해결할 정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비숍에서가 딱 조선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. 이 책에 있는 겁니다. 이 한국과 그 이웃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이제 쓰고 이제 책이 마지막에 있는 말인데 이민족은, 이 조선민족은 지도자만 잘 만나면 좋은 국가 시스템만 들었으면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민족이라고 딱 하고 떠나요. 비숍 여사가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덤으로 이렇게 조선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잘생겼더라는 게 우리 조선인들이, 우리가 몽골리안 후예 아닙니까? 하여튼 뭐, 땡큐 소마치 비숍 여사. 근데 여러분, 100년도 안 돼서 비숍 여사의 애원이 적중하지 않았습니까? 1953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6불이었어요.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.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, 지금 뭐 세계 한 10위권에 31,000불 아닙니까? 우리 대한민국은 73세입니다. 사람 나이로 만하면 48년에 그 나라가 세워졌거든요.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, 야, 그러면 대한민국이 한 100세쯤 되는,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? 근데 제가 요즘 나라를 다스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, 또 여의도에 계신 분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경제, 한강의 기제로 경제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해도 저절로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에 선진국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제가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쭉 과거에 경제발전을 해갖고 중진국까지 왔다가 이 몰락한 나라 케이스들이 많아요. 유명한 월터 로스터라고 교수가 있습니다. 도약 이론을 맹긴 사람인데, 그 로스터 교수의 경제발전 이론이냐면, 이 어느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을 지지받는 비행기가 비행장에서, 인천공항에서 뜰 때, 이렇게 하다가 휙 테이크 오프를 해야 된대요. 그래야지 이제 훅 하늘로 와서 비행기가 LA도 가고 도쿄도 가지 않습니까?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비행기가 무릉무릉무릉 가다 테이크 못하면 방방방방 깨꼴락이 하고 그라운드 떨어지는 겁니다. 로스터 교수의 하면 역사적으로 제일 첫 번째 웨이브 오브 테이크 오프는 당연히 영국하고 그 미국이고, 두 번째 웨이브가 이제 그 독일, 프랑스, 일본 같은 나라들이고,
세 번째 외부가 라틴의 브라질, 멕시코,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세 번째 이렇게 테이크오프 뻥뻥뻥 했다가 스카이를 못 올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앞날인데,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테이크오프에 실패하고 망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. 첫째, 산업구조가 나빠요. 산업구조. 왜냐면 한두 개 뭐 농산물이나 석유에 의존하고 이렇게 중지금 문턱 갔다가 이제 다시 망하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별도 브라질 하면 세계 커피의 그 생산 대국이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지금은 커피 거의 모든 나라 생산합니다. 우리나라에 커피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? 베트남입니다, 베트남. 아, 두 번째는 잘못된 산업화 전략입니다. 어느 개도국이 산업화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아, 첫 번째가 우리나라처럼 외자를 꾸어, 외국에서 돈을 꾸어다가 우리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이죠. 두 번째는 중남미 국가들처럼 멕시코, 브라질, 아르헨처럼 초기에 그 다국적 기업을 불러들여갖고 다국적 기업이 생산해갖고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인데, 아, 역사적인 결과 말했듯이 아, 초기에 너무 일찍 다국적 기업을 보들였고 산업화로 이르려고 하는 나라는 거의 다 선진국에 좌절됐습니다. 그 이유를 설명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, 세 번째 여러분 잘 알지만 뭐 나라만 뭐 간단하죠. 퍼플림이죠. 들이 퍼지는 거죠. 뭐 요새 가깝게는 베네수엘라, 그리스, 뭐 아르헨티나 뭐가 퍼지는 거죠. 네 번째가 너무 빨리 노동자 낙원을 맹기는 거예요. 노동자. 너무 노동자의 낙원을 맹겨 너무 노조 힘이 강하게 지금 있으면 상대적으로 기업이 위축되고 기업이 해외로 탈출해 버립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문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시다. 지금 확실히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이 역사적 사명을 잘 대통령으로 수행하고 잘하면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에 확 성공합니다. 잘못하면 제가 잘못하는 거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. 그 이 다른 나라들이 망한 4대 요인 중에서 두 가지 퍼주기 정책. 확실히 지금 정권 너무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퍼주고 있습니다. 봅니다. 두 번째, 너무 강한 정치력을 특히 이 정치 권력을 결탁한 노조 위주로 너무 많은 정책을 쓰죠. 이 두 가지가 너무 잘못되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예, 한국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. 계속 고집, 도그마에 빠져서 나머지 2년을 통치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역사적 오명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절대로 비숍 여사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죠. 자, 여러분 하여튼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.